자, 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꽃, 마지막 에피소드 3, 이번에 21일날 출시가 됐죠. 또 피크민 한다고 좀 미뤄뒀었는데, 일단 잠깐 피크민 4는 미루고, 이번에 이걸 좀 해야겠어요. 네. 이것도 빨리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야. 나도 먹고 사니까! 어쨌든 간에 6게임으로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3. 그녀에게 있었던 일. 1편 아니야. 봉구랑 달수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소영 언니, 제가 꼭 나영 언니의 죽음의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그리고 나영 언니가 편히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 지민아, 너 왜 이렇게 역변했어? 그리고 왜 갑자기 너 멜빵 바지 입고 있어? 우리 쌍팔년도도 아니고 갑자기 응답하다야 뭐야. 빨간 줄무늬 옷에 멜빵 바지라니. 네, 아무튼 얘가 1편에 나왔던 유지민이래요. 생긴 게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한나영. 자, 화면이 좀 너무 어두워가지고 감마 조절을 했어요. 밝기를 좀 올렸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봤더니 또 이게 뉴게임이 새로 하기가 또 선택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네, 좀 유튜브 업로드본을 좀 이어 붙이겠습니다. 초반 오프닝이랑 엔간하면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에피소드 2까지도 제가 이제 감마 조절 안 하고 했었는데 막상 또 어둡네요 너무. 몇 달 만에 하니까. 간마를 조절해둬도 뭐요? 일회용 카메라. 터의 기운 바로잡기. 자, 누군가 학교의 터를 이용하여 기운이 뒤틀리게 된다면 이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대처법을 여기 적어둔다. 하나는 터의 기운이 뒤틀린 공간에 이질적인 힘을 서로 부딪혀서 정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마도 쉽지 않은 방법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터의 기운이 뒤틀린 공간에 향을 피우는 방법이다. 이로부터 향의 연기는 공간을 정화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아, 랩넌트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바쁘네. 이번 에피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퍼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군. 아직까지는 이제 쫓아오는 크리처는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왠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이쪽에 한 소형이 귀신인가 무식인가 아무튼 뭐 왔다 갔다 했으니 일단 다른 곳들 먼저 저쪽으로 가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뭐가 나오겠지. 다른 곳들부터 좀 돌아다녀보자. 는 안 열려. 열려. 의견 두고 합류했어.
그래도 어찌됐든 화이트데이도 나름 초기 인방 시절에 센세이션한 게임 중 하나였는데 좀 안타깝네요.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죄다 잠겼잖아. 아, 신관 이제 위치들 자체는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1편이랑 애초에 학교 자체가 뭐 몇십 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아, 그 시간대가 뭐 거의 같은 시간대니까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몇몇 추가된 곳들 말고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도서 장기 연체자. 3월 23일 내가 신분업군도 아니고 반납하지 않는 책을 찾으려고 일일이 학생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 책을 반납하게 만들 수 있을까? 4월 11일 도저히 열받아서 본보기로 책을 반납하지 않은 학생의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건 경고다. 다음에도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5월 20일 이럴 생각은 없었다. 난 교육 차원에서 혼내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녀석들은 너무 예의가 없었다. 그래 이건 사고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나만의 비밀이다. 6월 18일 아직까지 죽은 학생들의 시체는 발견돼. 잠깐만 난동을 피우는 게 잠깐만 죽은 학생들의 학생들이야 학생도 아니고 들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나를 의심하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6월 28일 최근 늦은 밤 서구에 귀신이 출몰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행방불명된 학생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야간 근무 때 확인해봐야겠다. 잠깐 아니 역시 미친 세계관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수꾼도 아니고 어디 채무 불이행자 이거 밀수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사채빚 그 갚으라고 뱃돼지에 그 사시미 손 꽂는 것도 아니고 책 연체했다고 사람을 죽이니?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맞는 게 디폴트였으니까 저도 뭐 옛날 학교 다니셨던 분들만큼 막 엄청 체벌을 당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다 그렇듯이 뭐 매 정도는 맞았잖아. 맞다를 맞든 뭐라든 엎드려가지고 이제 엎드려 뻗쳐해서 맞든. 아휴 좀만 뛰어도 이제 헥헥거리니까 이제 걸음 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멈춰서야 회복이 되더라고 스태미너가 보면. 아니면 이제 거의 무시 그 걸을 때 스태미너 회복량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눈이 안 뜰 정도로만 회복이 되던가. 잠깐 멈춰서야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너 자꾸 어디 가니? 에피소드 2에선 이거 해가지고 문 열었는데 이번에는 뭐 없나? 뜬뜬뜬 그런다고 흥할까요? 애초에 이제 화이트데이 1이 나름 센세이션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국산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전혀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행했던 면도 있고 또 이제 뭐 개발사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기보다는 아는 사람 많았던 거라. 지금 이 화이트데이는 그 1편 주인공 이희민이 문제가 아니라 기안84님이 와도 안 되지 않을까.
기안84님 본명도 희민이잖아요. 네. 희민이시잖아. 갑자기 귀신이 나오는데 이제 귀신 콕 찍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양치하고 막 아무 소리야.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갑자기 귀신하고 같이 이제 겐지스감에 입수하고 귀신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는데 이제 귀신만 배탈이 나는 거지. 남자 귀신이랑 이제 공략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니까 좀 헤맬 수 있는 점은 뭐 항상 그렇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편집이 좀 될 테니까 너무 헤매는 건. 그런 거 믿지 마요. 저 실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쓰레기야 그냥. 개어접이야. 이게 일회용 카메라가 처음에 진짜 초기 버전에는 그냥 사진 찍는 거 말고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아이씨. 아니 뭐 벌써 쫓아와. 아 일단 스토리 보통 이제 스토리 같은 거 진행하면 좀 이제 리셋이 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뭐 그러니까 일단 탐색이고 나발이고. 안녕. 자, 책을 제때 반납하지 않는 몇몇 학생들 때문에 최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발 책 좀 반납하라는 내 얘기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도서 대출 카드에 적혀있는 학생들은 좀 손 좀 봐줘야겠어. 도서 대출 카드. 세계 명작 소설 사망칠방 김민수. 한국 고전 소설 사망연 사반 유지윤. 아 설마 이 반들 다 돌아다니면서 설마 미반납 책들 모으라는 거 아니야. 세계 단편소설 소속 3학년 2반 박한이. 한국 단편소설 3학년 12반 김광우. 설마 아 안된다. 아이고 학생들. 어우 학생. 일단 3학년 11반부터 가봐야겠다. 상호작용이 이제 그 책들 이제 그 아까 거기 반납 미반납 거기 문서에 맞춰서 어디 문서 어디서 어떻게 열더라. 요 대출카드에 문서에 890190130 1760 1760 이제 그게 이게 숫자가 거기잖아. 그 도서 반납 그 도서 위치 그거 맞춰갖고 끼고 넣어라 이거죠 뭐. 자 아무튼 3학년 11반부터 가봐야겠다.
이러지 마 제발. 와이야야야이. 탐슨 역이 이제 다른 층에 있어도 나를 다른 층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를 내 소리를 귀신같이 듣고 쫓아오는 이제 그냥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죠. 네. 아유 또 이거 사진 찍어달라고? 잠깐만. 어이 사라져버렸네. 부끄러워하기는. 근데 FP1도 좀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버전이 벌써 3.0이잖아요. 훨씬 나아졌어. 오 선생님. 여기가 3학년 11반. 김민수 어딨어? 나와! 책 반납해. 아 민수가 아니구나. 광호야 나와! 민수랑 헷갈렸다. 미안하다. 광호 씨. 아 제발 이러지 마. 설마. 아하 설마 3학년 7반을 조사하자는 것은 순서대로 가라는 건가? 1, 2, 3, 4로. 아니 야 어느 쪽을 먼저 가는 그 유저맘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아 진짜 3학년 7반 먼저 가야 되네 그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 뭐 여기 왼쪽 위에 목표를 못 봤어 내가. 오른쪽 위에 3학년 7반을 조사하자.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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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야, 민수 나와. 야. 너 광호 어디다 숨겼어? 민수야. 민수야, 너 좀 혼나야겠어. 자, 세계의 명작 소설. 자, 이제 다음은 한국 고전 소설. 3학년 4반 밑에 층이잖아. 2층으로 가야 된다. 아이고 민수씨 돌아가.
그거 이제 패치 전이요. 에피소드 1 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짜증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콜라가 쓰다. 아셨어? 원래 이제 패치 전엔 이 각도에서 봐도 그 알아채고 쫓아오고 막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보는지 싶을 정도로. 자. 3학년 4반. What? 제 한국 고전 소설 모음집. 다음은 세계 단편 소설. 3학년 2반 하민이. 네, 안녕하세요. 이러지 마, 제발. 아, 그나저나 소설 매니아들이네 이것들. 왜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소설 모음집만 반납을 안 하는 거지? 개꿀잼 소설이. 어. 개꿀잼 소설이라도 있어? 세계의 단편 소설. 같이. 자, 이제 한국 단편 소설. 자, 이제 드디어 광우 만나러 갈 때다. 야, 광우야! 분명 시청자분들 중에 이름이 성함이 광우신 분이 있겠지. 광우야! 아, 개꿀각. 여기가 진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이 게임의 에피소드 2부터 2에 알아낸 이 지역의 최고의 꿀각.
황호야 나왔어. 야, 빨리 반납해지. 정리해놔, 임마. 책을 제때제때 반납을 했어야지. 어이. 올라가자. 네, 에피소드 3는 21일날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피크민이랑 겹쳐가지고 지금 하네요. 네,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 난 피크민이 좀 더 조회수가 잘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내 착각이었어. 피크민 자체가 닌텐도 IP 중에 제일 열악하다는 사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나의 패배다. 나의 패배였다. 물론 이제 엔딩까지는 볼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인생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더군. 역시 어우 선생님 어우 그만아 어우 어우 안 들어오겠지 인간적으로. 자 일단 자, 190 한국 고전 소설 여기겠지. 자, 다음. 드론이야 설마 경찰? 아니지 인간적으로. 양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자, 890 세계 명작 소설. 760 한국 단편 소설. 마지막 세계 단편. 다 반납했슈. 다 반납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저기요 선생님. 잠긴 다이온. 여기는 방송반? 우선 방송반으로 가볼까? 폴라로이드 사진을 획득했다. 방송관인 반님이 이제 구관으로. 뭐야? 컴퓨터 어때 어디 갔어? 아 세상에. 도서실 컴퓨터로 피카츄 골드 버전이나 깔아서 하려고 했더만. 포켓몬. 자, 한나영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어리. 잠겨 있어서 내용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 위험. 요즘 좀 시설 좋은 학교는 아이패드로 수업한다던데. 아휴, 난 너무 일찍 태어났어.
아 자꾸 사진 막상 카메라 들이면 도망칠 주제. 오! 아초! 즐겁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버그도 버그인데 일부러 안 고치는 거 아닐까? 좀 쉽게 하라고. 아는 사람만 아는 꼼수 같은 걸로. 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어야 숨이라도 쉬고 살지. 그렇겠나. 일단 구관으로 가면 또 아 구관 그 또 그 구관 그놈도 짜증나는데 신관은 솔직히 이걸로 그냥 사사삭 가버리면 사사삭 뒤질 그거 하는데 구관 방송반이 어딨더라 2층이었던가 드래곤 퀘스트 세계관으로 오리지널 만화를 그린 거죠 네. 다이에 대 모험 같은 경우는 있어요 드래곤 퀘스트 세계관으로 나온 만화들 아 그 모험왕 루토인가 뭐 이런 거라든지 영뭐 아무튼 루토의 문장인가 뭐 이렇게 있어 그 세계관으로 소리 좀 그만 질러 이거사 자 아무튼 방송반 바로 가면 되네 하지만 이쪽 문을 열면 이 시점이 이제 이 에피소드 2 엔딩을 보고 나선가 여기가 원래 그 경찰 아재가 미치듯이 그 에피소드 2에서도 좀 짜증나는 위치였는데 경찰 아재가 자꾸 짜증나게 쫓아와가지고 이제 아무튼 미디어 믹스 같은 거죠 다이에 대본 같은 경우는 로토의 문장이나
그 영웅왕 비트인가? 그것도 있고 있어요. 이제 그 드래곤 퀘스트 세계관으로 미디어믹스 해가지고 꾸준히 나오는 그 만화 프랜차이즈 코미컬라이즈 그게 그 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제일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타이에데몬 같은 거고. 드래곤 퀘스트가 워낙에 센세이션한 인기 그 아무튼 그 엄청난 인기였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사회 현상까지 될 정도로 게임을 줄 서서 산다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정착시킨 게임이니까 어찌됐든 좋든 싶 나쁘든 간에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건 다 둘째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SBS에서 해준 것 때문에 방영해준 것 때문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 많았고 아 제발 바로 여기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잠깐만이야 아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되잖아 3층으로 돌아가든가 2층으로 1층으로 돌아가든가 4층으로 돌아가든가 에피소드 1에서는 4층인가 3층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아무튼 콜라보레이션 만화들은 꽤 있었어요. 네. 앞으로도 아마 나올 거고 계속. 아 이벤트가 있었구나. 설마 문이 열리네요. 교장. 거기 너! 교장을 쫓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 정말 이가 갈리는 안 열리네 거기! 거기매 오씨 다 잠겼어? 1층을 통해서 가야 되는군요. 그럼 어찌됐든 또 이제 거기 파트 2 나오나? 교장 선생님과의 은밀한 거기 어쨌든 온 김에 뒤져봐야지 업무 보고 양호 선생님의 메모. 이도영 생물 선생이 실수로 생물실로 배달되어야 할 약불 상자 중 하나가 양호실로 잘못 배달됐다.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제초제가 들어있었다. 설명서글을 읽어보니 나무 뿌리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생물 선생은 이걸 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한 걸까? 그래서 그 제초제 어디 있어요? 제초제 내놔. 제초제. 알았어 나중에 생무실 가가지고 받아오르는 거 아니야 옮겨지는 채 모형
3년 중에 생물실의 인체 모형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봤다는 괴수문이 퍼져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이에 유영호 교장이 생물실의 인체 모형을 생물실에서 양호실로 옮기라고 지시를 내렸다. 귀찮은 짐을 떠맡은 기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괴수물이 생길 정도로 기분 나쁘게 생기긴 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해온 건지 궁금하다. 그나저나 저 기분 나쁜 걸 여기로 옮기고 난 후로 어쩐지 자꾸 자주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이따금 나를 노려보는 기분이 든다. 이 모든 게 기분 탓이면 좋으련만. 원래 저 괴담 수첩이 좀 소리랑 동떨어진 것들이 많았는데 에피소드 1, 2는 약간 이 학교랑 뿅뿅 니가 그래봤자 인체 모형이지. 노려보면 어쩔 건데. 숙직실 생겼고. 어머지, 겁나 누가 쫓아올 것 같은 구조는. 누가 규모실을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알고리즘의 분석. AI 하세요? 엔비디아 주식 사나. 새로운 육체 적합자. 이 늙은 육체의 기생에서 살아온 지도 몇십 년. 육체 적합자를 찾기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서둘러 부활의식을 준비해야겠다. 아, 근데 진짜 이편 스토리는 너무 이제 어디 아울라스트 뭐 이런 데서나 볼 것 같은 스토리들이라 너무 좀 아쉽다. 아쉬운 것 같아. 뭔가 화이트데이 1편은 그래도 약간 동양적인 뭔가 맛이 있었던데 2편이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닌데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스토리의 흐름이야. 너무 뭐 공포게임이 다 그렇지만 교장실. 설마 온다! 제 초지. 그래서 오는 건 오는 건데. 자, 학생 상담일지. 이름 이혜진. 상담 내용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저태 고민. 처리 결과 학교 적응을 위한 유용우 교장과의 면담. 비고 결성과정. 이름 김동현. 상담 내용 학교 가정 문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처리 결과 학교 적응을 위한 유용우 교장과의 면담. 결성과정. 이름 유지혜. 높은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시도. 학교 적응을 위한 유용우 교장과의 면담이다. 만능이야? 이 시절 교장 선생님이면 그냥 이제 애들 학교에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애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지든 말든 자기 할 말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넘게 하시던 분들 아니야. 결성과정 안내사항. 작성된 상담일지는 유영우 교장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한데? 아, 와,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지. 자, 일단 저거 나중에 없고 아이템들은. 너 또 뭐야 이 미친!
올라가 올라가! 너 이거밖에 더 있냐? 그런 안 쫓아오? 여기 가두는 거 아니야? 그죠? 역시 뭐야?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들포가 아니라 그냥 방이 바뀐 것 같은데? 다시 1층으로 가보자 그럼. 저 버려진 쪽지? 쪽지여 쪽지 등 쪽지 아야야야 이거 8124 뭐 교장실 비번이겠지 이게 이런 게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뻔하지 뭐 예전에 상담실 아까 못 얻었던 거 그거 했던 거 없잖아 8, 1, 2, 4, 1번 오, CCTV 과일 관계자가 남긴 메모 납치한 학생들은 신단수의 제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영혼불멸 신단수의 힘을 이용하여 염원하던 영생을 이뤄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영생이었다. 영혼은 신단수 덕분에 불면이 됐지만 육체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재단의 무당들이 내게 부활의식을 제안했다. 산자의 몸을 이용해 부활하는 의식. 달리 방법이 없었던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완벽한 육체 적합자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전부 실패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급해진 나는 생명단지를 준비했고 재단의 일원인 유용호의 육체에 기생하기로 했다. 서둘러 육체 적합자를 찾아야만 한다. 너무 아울라스트 설정이잖아 이런거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이? 낡은 열쇠 설마 이거요? 쪼롱 토의 석판을 획득했다 누구세요? 얘가 이름이 유리였던가?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우와, 칼배.
칼베도 참 분신이 몰신. 분신 몰신이면 2층일텐데 이런 것은 즉 분실물실을 아까 그 친구가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분실물실을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흐름이겠지. 게임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짜잔. 갑자기 평화로운 상황에 경찰실에 끼어진 않겠지? 에피소드 2에서 여기 여는 게 중요한 거긴 했는데. 에피소드 3에서 남은 것도 이 대가리 깨진 거밖에 핏자국밖에 없구만. 가자 방송실로. 자, 수상한이 들어가 보자.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졸업생인데. 넌? 이 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유지민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놔두고 온 게 있어서. 서로 그냥 못 본 걸로 하자. 학교에 몰래 들어온 건 둘 다 같으니까. 아, 저 사람 뭐지? 이게 엔딩 분기점이라는데 뭐 이 게임의 모든 엔딩을 보긴 좀 그렇고 귀찮기도 하고 가장 좋은 엔딩을 향해 가야 되니까 한 번에 보게. 자, 외부인의 메모. 최근 연두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헌혈 행사가 있었다. 한 가지 의문인 점은 이 헌혈 행사가 자가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 참여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량의 피가 한꺼번에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냥 이거 그냥 대한적십자사에 신고하면 알아서 그거 해주지 않나? 근데로 교장 깜빵 아니야? 아니! 이런 핸드폰이라니. 아니 섬상. 삼성도 아니고 섬상이야. 아니 세상에. 이 충전기 그것도 오랜만이다. 자, 누군가의 핸드폰. 발신자 표시지야. 오늘 밤 학교로 오지 않는다면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뭐야 이거? 근데 사실 벽돌이라고 하기엔 요즘 폰들이 훨씬 무거워가지고 굳이 따지면 다이어리 열쇠.
일기에 적힌 가정실습실에 가보자. 단서가 있을지도. 일기에 적힌 무슨 일기에 여부가 적혔는데. 나영의 다리, 나영의 다리, 다이어리 131. 자, 1998년 3월 6일 새학기가 되었다. 친하게 지내는 성아와는 다른 반이 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새로운 반 애들도 착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점심시간에 새로운 반 애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성아가 서운하다고 토라졌다. 자, 1998년 3월 13일 오늘은 다른 애랑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성아가 성질을 부렸다. 아니, 나는 다른 친구랑 얘기해도 하면 안 돼? 난 꼭 친구가 꼭 성아 한 명뿐이어야 해? 자, 3월 20일 성아가 죽었다. 가정실습실에서 난 불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성아가 죽은 건 다 나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어? 난 살아있을 가치도 없어. 3월 27일 내가 그날 방과 후에 가정실습실에 가지 않아서 성아가 죽은 거야. 성아는 화해하자고 와달라고 한 거였는데 성아를 죽인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그냥 죽고 싶다. 자, 4월 24일 오늘 또 부활동 시간에 최인엽이 방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최인엽은 날 억지로 데려갔다. 어째서. 5월 1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최인엽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좋아해서라고 대답했다. 사실 예전부터 고백하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방송실을 나가버렸다. 최인엽이 부담스럽다. 5월 8일 이상한 문자가 왔다. 발신자 번호는 없다. 나를 기다린다는 성아의 문자다. 나영아 왜 안 오는 거야? 가정실습실에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나 죽고 싶지 않아. 나영아 살려줘 제발. 너가 안 와서 내가 죽은 거야. 죽은 성아가 진짜로 문자를 보내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 고백마에게 당하다니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픈 일이죠. 이제 경찰 아저씨랑 또 남자 경찰 아저씨랑 또 한번 싸워봐야 될 것. 싸우다기보다 이제 술래잡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 느낌이구만. 가정실습실이 3층이었나? 3층 1층이군. 그 분실물실이 있던 곳을 통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네. 거긴 이미 분실물실은 잠겨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예전에 어? 자, 3월 7일 방송 지도교사인 김지원 선생님으로부터 신입부원이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방송부 회장으로서 어떤 학생인지 확인차 방송실에 가봤는데 웬 여학생이 있었다. 이름은 한나영이라고 했다.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건방지게 회장인 나보다 방송 업무를 잘한다. 특히 김지원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게 꼴보기 싫다. 무슨 수를 쓰든가 해야겠다. 3월 25일 가정실습실에서 죽은 김성화가 한나영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최근 우울해 보이는 게 친한 친구가 죽어서 그런 거였다니 꼴 좋다. 혹시 이걸 이용해서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이용해서 한나영을 방송부에서 내쫓을 수는 없을까? 자, 4월 8일 같은 방송부원인 최인엽이 최근 한나영을 배려해준다며 자주 어울리고 있다. 그리고 김지원 선생도 한나영의 방송 업무를 빼주는 등 편애를 해주고 있다. 고작 친구 죽은 걸로 비혼의 주인공 마냥 대접받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어이 쓰레기네 인성이. 5월 1일 녹음실에서 소시오패스 아니야 전형적인. 녹음실에서 최인엽이 한나영에게 고백하는 것을 몰래 엿들었다. 하지만 한나영은 최인엽에게 고백을 거절하고 방송실을 뛰쳐나갔다. 다행히 한나영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최인엽에게는 엿듣는 걸 들키고 말았다. 최인엽은 오는 일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난 한나영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7일 점점 방송부의 분위기가 더럽혀지고 있다. 이 모든 게 한나영 때문이다. 김성아의 죽은 최인엽의 고백, 김지연 선생님의 편애,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다. 그래. 그렇다네요. 네, 안녕하세요. 테마 가이드 심화 편. 악귀를 쫓는 태극패만큼 효과적인 도구도 없다. 그러나 태극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빛을 이용한 대처법이다. 카메라 플래시처럼 순간적으로 강력한 비글스를 낼 수 때문에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 알았어, 이제 경찰 아저씨 나오는구나. 경찰 아저씨가 아닌가? 그만해 이것들아! 너네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야. 이런데 낭비할 시간 따위 없다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꺼져!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어쩌라고. 그랬구나. 빠세. 어, 뭐야. 응?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야, 카메라로 테마할 수. 아이, 죽인. 기다렸어. 이 쇠끼들 이거. 제법이야. 제법 휘둘 줄 알아. 연장질 좀 하는데.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연장 좀 쓸 줄 알아. 아는구만. 뭐요? 뭐 또 팀화해야 되는 상대가 있어?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오이씨, 깜짝이야. 그래, 기다렸다면서 왔잖아. 아니 왜 그게 아닌가? 온 건 아니었나? 아무튼.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오. 정말 뻥이야. 이건 또 뭘 해야 되냐. 야, 그래도 경찰 아저씨랑 두 번 여기서 또 추격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네. 자, 가사 실습실 도착. 저기 너,
넌 누구니? 아 뭐야, 설지원이잖아. 소영언니 뒤만 쫓아다니는. 그래, 저는 유지민이라고 해요. 여기 왜 온지 모르겠지만 어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스토커. 이 학교는 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나 몰라. 사람들? 아까 방송부에서 어떤 여자를 마주쳤거든요. 연두구 졸업생이라던데. 설마 서유리? 라면에 소주 한잔 했나봐. 한 병 깠나봐. 그 정도 정도이지. 가볼게. 그 정도에 이제 붓긴데. 가보마, 그냥 가면 안 되지 니가. 자, 떨어진 휴대폰, 또 디지털, 라떼, 또 섬산옥? 섬상, 또 섬상씨. 자, 난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어, 지연아. 자, 가정교과 필기노트. 대사의 의미와 중요성. 향은 부정을 씻어내고 정신을 맡게 신명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 부분을 왜, 가정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 꼭 암기하도록 하자. 무슨 시험이 있다구냐. 향로를 획득했다. 여기 문기 아니었니? 뭐 설정상 어쨌든 이 편에서 밝혀진 설정상 그런 학교는 맞죠. 이제 주인공이 이제 교장이랑 뭐 이사장의 영 뭐 이런 게 이제 인체 실험하고 뭐 그런 학교니까. 학교 자체나 어찌됐든. 여기 향로 놓으라는 거 아니야. 딴. 촬영실 열쇠. 나영이의 다리얼이 2. 자, 4월 3일 방송부 지도교사인 김지원 선생님에게 방송부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근데 선생님은 안된다고 했다. 같은 방송부원들도 나를 배려해줄 수 있게끔 본인이 다 말해놓겠다고도 했다. 선생님은 방송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걸까. 4월 10일 같은 방송부인 최인엽이 방과 후 부활동 시간이 되면 반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온다. 같은 방송부원들도 나를 배려해줄 수 있게끔 말해놓겠다고 했던 게 이거였나? 오늘은 방송부 활동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사진을 찍었다. 졸업 앨범에 나온다고 웃으라 했지만 도저히 웃을 수 없었다. 어차피 그만둘 방송부인데 내 흔적이 남겨지는 게 싫다. 시간 날 때 촬영실에 한번 들러야겠다. 그렇다네요. 그럼 이제 촬영실은 또 어디야? 강당 영사실은 아닐 거 아니니. 녹음실. 촬영실 어디니? 사진부 어디 그건가? 2층.
사진 보러 가면 되겠지 뭐. 아. 아 왜? 어이구 선생님 죽어! 심령 사진. 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다. 연두구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있는 게 틀림없어. 그 있잖아, 학교 내에서도 파다한 소문. 연두구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정치범 수용부로 쓰이던 곳이라든가, 연두구가 지어졌던가 사람이 죽어나가던 수상한 병원이었던가 하는 소문 말이야. 사실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터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던 건 맞는 것 같아. 소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사진기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었는데 엄청난 심령 사진들을 찍었거든. 너희들도 심령 사진들을 찍어보고 싶지 않아? 그런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내가 심령사진을 찍히는 장소들을 사진으로 남겨놨지. 그 사진들은 학교 어딘가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놓았어. 보관함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학교 곳곳에 숨겨뒀고 말이야. 보물찾기 느낌으로 한번 찾아봐. 재미없어? 하나도 재미없다. 촬영실. 대체 촬영실이 어디냐 그러면. 사진부도 아니고 영사실도 아닐 테고 방송실에 못 들어가는 방은 없었잖아. 는 3층이네. 3층이었구나. 그만해! 민,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왜 나한테 지랄이에요? 필름을 획득했다. 현상. 자, 사진부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이젤의 이너지를 고정시킨다. 필름홀더에 필름을 고정시킨다. 필름을 고정시킨 필름홀더를 확대기에 장착한다. 확대기에 램프를 켜 이미지를 노광시킨다. 노광된 에너지를 현상에게 담긴 트레이에 담근다. 에너지를 꺼내 사진을 확인한다. 완성된 필름 홀더.
이너지. 노광된 이너지. 자, 일단 현상액. 1학년 11반, 12반, 12반 4층. 웬 빗자국이. 아우, 민수, 광호, 태우. 날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오늘따라. 12반. 야, 인화이. 자, 오늘 소강당의 새로운 비밀을 알아냈다. 학교에서 자주 학생들의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있는데, 그 범인의 정체는 바로 소강당의 귀신의 소행이라는 거. 아이고! 오늘 귀신이 물건을 훔쳤는지 사진부 강태우가 현상액을 도둑 맞았다고 하루 종일 울상이었다. 아유, 소강당실로 가봐야 돼, 또. 그렇다네요. 뭐, 바로 앞이니까. 너무 대놓고 현상액을. 현상이기 어디 있는데 손에 쥐고 있었잖아. 아이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 뭐야? 사진으로 이제 무력화 시킬 수 없는 거. 어, 아이씨.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드디어. 이 안에 뭐 넣는 것도 아니고. 아, 저기 있네. 비켜, 이 잡것들아. 나 나갈 거야. 야, 이 개 같은 놈아! 꺼져! 현상 됐지. 완성된 사진. 아까 그 사람이잖아. 한나영이랑 같은 방송부였어? 그랬어? 여긴 열람실. 한번 가봐야겠어. 열람실? 한번 가봐야겠어. 열람실? 열람실이면 거기 아니야? 신관? 지금 신관이구나. 열람실? 안 열려, 멍청아. 1층을 통해서 가야 되는군, 또. 깜짝이야. 파이어! 텔레포트. 두루둔. 이게 원래 잠겨 있었죠?
의문의 구림주가. 미술실 아니니? 그림조각 2. 그림조각 3. 학교에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에 대한 비밀을 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이 드디어 푸는 그런 내용이죠. 드디어 김지훈 선생님과 함께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다. 본관 1 체육창고 뒤편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자. 그림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니? 나영의 다리어, 다이어리 4. 자, 5월 22일. 하루하루가 끔찍하다. 어쩌면 난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소중한 친구인 성화를 죽게 만든 죄로. 5월 29일. 화실에는 최인엽이 그린 그림이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 소름 끼친다. 6월 26일. 옥상에 올라갔다가 정수진과 마주쳤다. 요새 수진이에게는 성화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애는 담배를 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보고 황급히 내려갔다. 정말 성화라는 애를 수진이 죽인 걸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성화는 어쩐겨. 옥상 가야 되니 그러면. 2층 체육창고로 또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림에 보면 또 화실이 있었으니까 화실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름이에요. 네. 일단 체육창고 뒤편 먼저 한번 가보자 그럼. 오. 자주 나와. 글쎄요, 뭐 사실 1편에서 너무 조져놔가지고 에피소드 1에서 너무 조져가지고 에피소드 2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확 재밌냐고 하긴 또 애매하고 애매했고. 네. 안녕하세요. 가시죠. 그럼 갑니다잉. 지방령이 아니라 이제 빙이 당한 거죠. 이제 여기 앞에 지키고 이 두 사람 이제 경찰 여기 앞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교문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 주인공이 엄청나게 빨리 뚫어버려가지고
개같이 뚫려가지고 이제 잡으러 왔다가 이제 빙의 당한 거죠, 악령들한테. 반복한다. 쉬었다가 자 아무튼 체육창고 한번 들렸다가 화실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그림에도 화실이 있었고 또 뒤에서 쫓아오는 건 아니지? 그러지마 재미없을 줄 알아. 걸으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멈춰 서는 것보다는 쉬워 그거에도. 돌아더라도 이 게임에서 제일 이해가 안 돼. 뭐 내가 이해를 하고 말고가 무슨 뭐가 중요하겠어 사실 근데. 전혀 게임 판매량 과 상관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체육창고 뒤편이랬으니까 바로 빨리 한번 들렸다 가봅시다. 그래서 구겨진 쪽지가 뭐 신경 쓰였어. 저기요? 그래요 알겠어요. 1층이든 2층이든 넘어서 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호흡법 좀 가르쳐야겠어 애들한테. 걸을 때 회복이 안 돼 피가. 달릴 때 뭐 이제 숨 찬 건 이해를 하겠는데 스태미너가 걸을 때도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쉬는 게 제일 많이 회복되고 걷는 게 그 다음으로 많이 적게 회복되고 달리는 게 회복이 안 되고 소모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귀멸의 칼날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물의 호흡 좀 쓰게 만들어야지. 신간화실 해골모형 앞에서 해골모형을 찍으며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어.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체육창고 뒤편이랬는데요.
나영이의 다이어리 5 2월 5일 같은 방송부인 서유리 선배가 김지원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걸 들었다. 한나영 때문에 방송부 분위기 흐리는데 왜 한나영을 못 보내게 하는 거냐면서 따지고 있었다. 6월 12일 녹음실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기절하듯 잠들었다. 깨어나 보니 한밤중이었는데 이상하게 방송실에는 서유리 선배가 있었다. 원래 지켜보고 있는데 선배는 빵 안에 잘게 자른 커터칼을 심을 밀어놓고 있었다. 무척 지난번 인여비가 준 거라고 서유리 선배가 빵을 줬던 것이 기억이 났다. 오늘은 서유리 7월 3일. 오늘은 서유리 선배가 깜빡하고 방송실에 핸드폰을 두고 갔다. 지난번 일도 그렇고 혹시나 싶어서 핸드폰 문자 발신함을 조사해봤다. 미처 삭제하지 못했는지 성화처럼 보낸 문자 한 개가 남겨져 있었다. 그때 서유리 선배가 들어와서 왜 남의 핸드폰을 멋대로 들여다보냐면서 핸드폰을 가져갔다. 7월 6일. 빵 사건과 사칭 문자와 관련해 서유리 선배에게 따졌다. 하지만 선배는 내가 김지원 선생님과 최근 같이 다닌 게 수상하다고 무슨 짓을 꾸미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역정을 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송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 경고를 하고 방송실을 나갔다. 최근 누가 나를 감시하고 미행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설마! 자, 7월 10일 김지원 선생님에게 계획에 관해 들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7월 17일 이제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실패면 안 돼. 난 성화를 살리고 싶어. 하지만 실패했다. 실패해서 죽됐다. 맞아요. 네. 1편에 목림회단 귀신 나왔던데.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신간 화실로 돌아가 봐야겠구만. 다이어리 하나 먹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이게 좀 보니까 중요한 아이템이래요. 제 한밤중에 누군가 촬영실에 참입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촬영실 장비가 도난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름을 복원하던 케빈이 난장판이 되어 정리하는 데 꽤 애를 먹었다. 이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하니. 네, 안녕하세요. 아, 또 1층을 통해서. 아, 병신. 에피소드 3가 일단 끝이긴 하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놓고 그 1편의 다음날인 화이트데이 2, 그 화이트데이의 2의 다음날인 화이트데이 3가야 나옵니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
혹시나 후속작이 나오면 이제 좀 현대에 맞춰가지고 한 2020년 정도로. 아 근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2023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모델도 그 학교 좀 건물 좀 리뉴얼 좀 하고. 여기 텍스 봐봐 이거. 아, 텍스가 없네. 네 안녕하세요. 뭐 생각보다 잘 팔릴 수 있다는 선택지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희망을 가져봐야지. 뭐지 이거 찍으면 10년 사진을 볼 수 있댔나 뭐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어 찍었네. 자 두성은 두성? 노래하니? 노래 잘하는 거. 이름이 노래 겁나 잘할 것 같은 이름이다. 화실에서 자다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잠에서 깨었더니 남자 귀신이 쫓아오는 꿈이었다. 그 귀신은 속도가 느렸지만 화실 문이 잠겨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두성의 몸은 땀 범벅이었다. 그렇다.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은 이름인데. 이건 어머 나영이 아니야? 아닌데요? 이 녀비가 나영이를 진짜 좋아하긴 했나봐. 이런 것도 숨겨놓고. 최인엽을 알아요? 알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이녀비 어디 있는데? 어제 수희 아저씨가 지하실에 던져놨거든. 지금도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둔. 이제 지하야. 지하실을 조사하자. 근데 아마 전 이제 제일 좋은 엔딩만 한번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으면. 아 맞아 지하는 없었지. 지도가. 꼴 봤잖아.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에피소드 3 지금이. 네 그래서 대답해 드린 거예요. 어? 이게 신단순가? 아, 할아버지 계곡 나오셨군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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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행이 돼도 되나 본데. 이거 뭐 할배가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열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회를 어떻게든 해야 뭐가 되는데. 여기 문 좀 열어봐. 20 만들라고? 9 11 9 11 18 2 됐겠지? 아니면 저 다섯 개만 해가지고. 에이씨. 그만해!
열이라고. 안 되네. 오케이. 어? 목표. 어이씨. 겁나 힘든데. 우리 할배 어디 갔어? 헛! 할배! 아! 오! 인여비니? 기 약해졌구나 인여봐. 어서. 인여봐! 이렇게 죽인. 여기 진짜 죽는 거야? 다름없어요. 아니? 한나영 걘 정신이 이상해서 자살한 거야. 내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걔가 자살했던 날 그 애가 뭐 했는지 알아? 김지원 선생이랑 학교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어. 의식? 의식? 설마. 나 그때 그딴 거 못하게 방해했어. 알아듣겠어? 나영이는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할 만큼 정신이 이상했으니까 자살한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이 부활 의식을 방해해서 김송아의 부활 의식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영의 죽음까지 헛되이 된 거라고요. 뭐? 부활 의식? 뭐라는 거야? 나 좀 그만 귀찮게 굴래? 정신 나가서 죽은 년 따위 내가 알 게 뭔데? 뭐? 갑자기 왜 한계가? 어? 우리 소영이를 잘 부탁해. 죽인. 소영이를 잘 부탁해. 나영이가 빙의해서 복수한 거네.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지. 아, 그 못 보셨어요? 좀 다시 한번 보죠, 뭐. 왜 이리라고? 어차피 아, 허리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제일 베스트 엔딩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 3에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네. 다시 못 봐? 자, 지민은 부활의식에 진실을 알게 되었다. 유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영의 죽음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행동의 결과라며 비아냥거린다. 지민이 유리의 행동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모든 걸 알게 된 나영이 유리의 몸에 빙이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렇다. 모르겠어요. 일정상으로는 1, 2, 3였는데 또 이제 추가 뭐 이제 원래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에피소드 1, 2, 3가 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긴 했어 제작진이. 그래서 또 엔딩이 더 추가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이제 잘 팔렸을 때 얘기였을 것 같고 잘 팔리거나 평이 좋았을 때 얘기일 것 같고. 네. 뭔가 에피소드 1, 2는 그래도 2편에 뭐 에피소드 2에서 뭐 한 거에 따라서 1 엔딩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에피소드 3는 아예 동떨어진 걸로 땡땡 하는 거 봐서 이제 아마 그러기 힘들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데이 2 거짓말하는 꽃 에피소드 3까지 해봤네요. 이제 에피소드 3에 이제 3도 엔딩이 총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지금 본 복수기 엔딩이 가장 복잡하더라고요. 조건이 그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네. 그냥 배드 엔딩 2개 같은 거랑 또 뭐 좀 찝찝한 엔딩 같은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차후에 업데이트로 뭔가 또 엔딩이 추가된다거나 조건이 추가되면 그때 또 한번 다시 상봐서 해보던가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끝.